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그 12번째 5분 특강을 진행할 현백세무회계 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12번째 강의는요, 주제가 뭐냐면 QR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입니다. 자, Q유형부터 볼게요. Q유형은 뭘까? 여기 박스를 보시면요, 단일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가 아니에요. 단일소득이니까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가 이 Q유형 안내문을 받게 되는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종교인소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종교인소득과 다른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뉘게 되죠. 자, 첫 번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부터 알아볼게요. 자,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종교인소득의 종류는요. 첫 번째는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는 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는 두 개 이상의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소득을 받았어요. 네, 그걸 받아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다른 유형으로 종교인소득과 다른 소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교인소득 외에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 이를테면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이니까.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된 경우에도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선택해서 확정신고가 가능하죠. 자, 다음 유형, R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R유형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똑같긴 한데 하나가 추가가 돼 있어요. 글씨가 보면 더 오밀조밀하게 많은 글씨가 적혀 있죠. 보면 장려금이라고 끝에 붙어 있습니다. 자, Q유형과 같아요. 그런데 Q유형이면서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R유형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장려금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장려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유형으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죠. 자, 이상으로 오늘은 QR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